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일제에 당당히 맞섰던 영웅들. 학생 독립운동가. 그 그리운 얼굴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되살아납니다.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 일제에 부단히 저항했던 그 물결 속에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초중고에 걸쳐 다양한 항일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독립만세를 뜨겁게 외치고 강압적인 황민화 교육에 반대하거나 동맹 휴학을 하고 일본인 교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제주도의 학생들은 항일운동에 많이 참여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우선 도 외에 나가 있던 학생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뭐 광주, 국내 여러 도시들, 아니면은 뭐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고, 제주도 내에서도 학생 신분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제주고의 전신인 제주공립농업학교입니다. 제주농업학교 출신 항일운동가만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데요. 식민지 교육과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 교사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제주공립농업학교였거든요. 그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또 항일투쟁에 참여한 예들이 있는데, 1925년에 그 교장 선생 축출을 위한 동맹 휴교가 있었고, 또 26년에는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들을 아주 나무라고 뭐 야만인 취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야나기다라는 교사를 축출하기 위한 동맹 휴교가 20일이나 계속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식민지 교육에 불응하고 조선인 차별에 항의하며 교장 사택으로 몰려가 격렬한 시위를 벌인 제주 농업학교 학생들. 나라를 잃은 울분과 불의를 참지 않은 청춘의 뜨거운 심장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그들에게 돌아온 건 투옥과 학교를 떠나라는 퇴학 결정이었습니다. 졸업 사정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정이라는 게 뭐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그 졸업 사정회를 하면서 일본인 교사들이 뭐 추측이 됐겠죠. 김원효 학생은 퇴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졸업식 이틀 전에 퇴학 통보를 한 거죠. 또 다른 두 학생은 1년 유급을 시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새 학생이 교무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또 옆에 다른 학우들이 보다가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교무실 쳐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교장 반사, 즉 교장이 이거 결정을 한 거니까 교장한테 항의를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교장 관사를 찾아갔던 거죠.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학생이 퇴학 또는 구속됐습니다. 어렵사리 입학한 학교를 영영 졸업하지 못한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게 늦은 졸업장이 주어졌고, 정부에서도 공훈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지만 그마저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최근 제주고 항일운동가 출신 중 세 분에 대한 졸업 앨범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1931년 교장 사택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홍성옥, 이두일, 김만재 지사 세 분의 얼굴이 100여 년 만에 복원이 된 겁니다. 푸른 10대의 얼굴로 되살아난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졸업장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쁠 것 같고,
이것들이 후세에 후배들에게 많이 전해져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부와 한 대기업이 함께 만든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앨범. 공훈록에 사진이 남아있는 학생 독립운동가 94분의 얼굴이 복원됐는데요. 최첨단 AI 딥러닝과 디에이징 기술을 이용해 앳된 학창시절의 사진을 구현해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진이 남아있는 세 분의 사진이 이번 앨범에 함께 수록됐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 10대를 살고 있는 제주고 학생들에게 학생 독립운동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를 잊게 한 그분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선배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주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졸업 앨범을 받게 된 독립운동가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전 학생의 신분으로 뜨겁게 저항했던 제주의 학생 독립운동가. 세월이 흘러도 그 고귀한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